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 죄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 뜬금없이? 네, 아, 죄가 많다고 들었어요. 죄가 많다고요? 죄가 많다고? 1막 엔딩에 제가 혹시 뮤지컬로 푸는 거예요? 1막 엔딩에 제가 아, 역할은 뭔데? 옛날에 동네 그 애들이 그거 이건 실제 배너에서 나와 쓰는 아, 칼이 아니죠? 실제로 쓰는 칼이에요. 오. 아 실제로 쓰는 칼 그래서 아니 말은 5억짜리 쓰면서 칼은 왜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많다고 들어서 네. 가사가 찰떡인 가사가 있어요. 알았어요. 어. 우리한테 들어보죠. 네. 아 이게 실제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나옵니다. 실제 가사예요. 실제 멜로디고. 앞에는 이제 복수의 칼을 들어라. 오. 복수의 칼을 들어라.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심 좀 높게 할게요. 더 낫네요. 죄송한데 그렇게 되는 경우 무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낫네요라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대에서? 많이 죄송해야죠.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심판 좀 높게 잡았네요. 좀 낫게 심판 좀 높게 잡았네요. 좀 낫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낫게 해. 너무 잘하면서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부러 잘못 잡은 척 하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홍보하려고 가창력 보여주려고 진짜 이거 진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리라. 오. 이게 무대에서 멋있습니다. 이게 근데 멋있는 말씀도 없어. 근데 아니 돼지고기집에서 뭐 하냐고. 눈물도 살짝 흘리면서 부른 넘버거든요. 예전에 뮤지컬 베르테르를 하는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아.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막 슬퍼하는 씬이 있어요. 베르테르가 어쨌든. 규현 씨 뮤지컬 안 하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어요? 네? 어떻게 입고 다녔으며 네. 어떻게 살았으며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중독 아니에요? 중독에 뮤지컬 말하기 칼 차고 이렇게 입고 잔 적도 있어요 지금. 칼 차고 이렇게 입고 잔 적도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 베르테르라는 걸 할 때. 근데 거기가 이제 술 먹고 막 그런 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어? 막 그 연기 그 대사를 막 혼자 막 한 적도 있고 막 집에서 막 네, 막 울면서 혼자 완전 몰입했구나. 그 술 취해가지고 막 이때 대사가 뭐예요? 뭐냐면 이제 술집에서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해서 이제 뭐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이제 야 그 장사 끝났어 들어가 봐 이러고 했는데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돌뿌리에 걸렸어요. 돌뿌리? 돌뿌리? 물어볼까요? 왜? 왜? 돌뿌리. 야, 왜? 그래서? 근데 그 돌뿌리가요, 제 가슴으로 올라와서는요, 막 가슴을 막 때려요. 돌뿌리가 가슴을. 괜히 슬프다. 세상에. 이게 막 이런 신이에요. 온다. 물뿌리가 가슴. 이게 대사만. 아 슬픈데 너무 설레네. 온다. 거기서 노래. 거기서 노래 하나요? 아니 거기서는 이게 대사만. 네, 술 취해 있으니까 대사만. 돌뿌리에 걸려서 돌뿌리. 이게 뮤지컬이나 뮤지컬을 하는 거 아니에요? 뮤지컬이. 이게 뮤지컬인데. 아 뮤지컬 돌뿌리 걸려서. 돌뿌리 이게 갑니까? 근데